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의료관계 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일단 먼저 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추이 뭐 이런 거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의료법 시험도 엄청 많이 나오죠. 보통 한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의료법은 제가 조금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우열을 다투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나오는 건 감염병 예방법, 요거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요번엔 또 법이 왕창 바뀌어서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이거는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보건소랑 관련된 지역보건법, 얘도 거의 얘랑 비슷하게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요. 응급의료. 얘도 요즘 조금 말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요새 뭐 뉴스에서 뭐 이국조 박사님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게 조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평상시에 한 두 문제, 많이는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 한 문제씩 골고루 나오는데 어떤 데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19개의 법을 좀 했습니다. 19개의 법을 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순서를 잠깐 보시면요. 의료법부터 12번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번 나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고요. 모자보험법, 결핵예방법, 그러니까 13번부터 19번까지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있는 대로 좀 써봤고요. 제가 요번에는 약사법 지웠습니다. 약사법이 안 나온 지 꽤나 돼갖고, 그리고 그것을 지웠고,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운 것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법. 이것도 한동안 좀 안 나와서 이것도 제가 좀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모두 19개 법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은 조금 민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법 이거 시작할 때는 그때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서 이거 시행된 지 좀 됐는데 왜 지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도 말씀들이 많으셔서 아예 앞에 제가 어디냐면 그 저한테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거기에 시행일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의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법은 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시행령이 2019년 10월 8일, 시행 규칙이 2020년 2월 28일. 그래서 최근의 법을 이 법을 여기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시행일이 요 다음 것도 나왔던데, 그럼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지금 이거 인쇄하기 전에 저 최근 거 마지막 걸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법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 국회의원 이분들이 바쁘시잖아. 평상시에. 그쵸? 그러다가, 기한이 됐대. 그럼 막 뚜둑뚜둑 해서 빨리빨리 통화하기 시키거든요. 그래서 법이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발맞출 수가 없어서 하여튼 최근까지 했고요. 그럼 나머지 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 뭔가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핸드폰에다가 요거 하나 깔아주세요. 법제처. 앱을 하나 깔아두시면 수시로 확인해 두셔야 돼. 그래서 법제처를 거기 그 화면에다가 크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한번 확인하세요. 저도 항상 들어오기 전에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항상 뭐든지 시행일인 건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이 3월 달이야, 3월. 그러면 시행일은 시행일이 2월이야. 그러면 이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뒤에 시행일이 있으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시험은 전에 시행일이야. 그럼 요거는 꼭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최근 것. 근데 원래는 뭐였었냐면 그 법이 바뀌고 나서는 6개월 동안 내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묵적인 약속이 깨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쪽이면 무조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미리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또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그 전에 뭐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올릴 거냐면 우리 카페, 진동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진통 카페에 우리 의료기술 쪽에 법 올려져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전에 혹시라도 요 내용이 좀 바뀌었다면 그거 좀 바뀐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안에 좀 민감해야 되는 게 우리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1033쪽에 보시면 우리는 또 위원회가 시험 때 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원회를 총정리를 한 겁니다. 식품위생법, 여기는 식품위생법, 약사법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위원회, 자격, 임기 하는 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틈틈이 문제 다 있기 때문에 보시고 아 이런 쪽에 문제가 나왔구나.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단어 자체에 꼭 신경을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만인지 이하인지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걸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치사하게 단어 하나 바꿔놓고서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남성인데 여성이야. 단어 하나 바꾼 건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단어 하나 바꿔서 치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민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도 수시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다 했어.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문제 내시는 분들한테 오더를 내나 봐요. 한 두 문제 정도 틀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두 문제를 찾아내게 두 문제를 어떻게 해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 만점 받았어. 문제 내시는 분이 심할 수 쓰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저 구석에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엄청 말도 안 되는 걸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정도 틀린 거 예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보통 보건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법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한 많이 맞아요. 15개? 16개. 네. 그게 제일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는 기본으로 틀리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엉뚱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직에서 말하는 18대 2의 법칙이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하향돼서 어떤 때는 16대 4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예전에 법이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20개 문제잖아요. 근데 20개의 법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 의료법에서 하나, 뭐 국민건강진단법에서 하나, 그래갖고 20개의 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보고 야 이분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정도면 7대 4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폭이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우리 공부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상식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개를 배울 건데요. 법을 배울 거고 시행령을 배울 거고 또 하나 시행규칙을 배울 거예요.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이고요. 시행령은 누구령이에요? 대통령령을 얘기합니다. 대통령령. 결국 대통령령에 의거 이러면 시행령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시행규칙은요?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면은 아 시행규칙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3개의 법을 볼 거고요. 당연히 법은 다 볼 겁니다. 법은 처음부터까지 다 볼 거고 령하고 규칙은 다 보기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에 해당되는 영을 살짝 박스로 해놔서 거기다 저 첨부를 했을 겁니다. 그거만 볼 거고 그럼 그것만 시험 문제 나오나요? 죄송해요. 그거 말고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만점 받기는 진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주로 나오는 령하고 시행규칙만 제시를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법에는요, 기본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계획서.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니까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요. 자,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밑으로 내립니다. 밑이 누구냐면, 시 도지사예요. 그럼 시 도지사가, 이 장관의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짤까요? 네, 매년 짭니다. 매년. 그리고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 군,
구청장이에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시 도지사의 실행계획,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매년 짭니다. 결국 상의 하달식의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이게 19개의 법 중에 18개가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그게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했는데 그럼 밑에서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워낙 유명한 계획서입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로도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나오고 끝일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요거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나머지 계획서는요? 안 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나오다 나오다 못해서 그 기본 계획서 이름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계획서 이름도 외워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요 정도는 좀 기본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책이 일단 두껍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8주. 네, 다 끝날 것 같아. 못 끝날 것 같아.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제가 부탁해서 8주를 늘린 겁니다. 예전에 6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렇거나 이렇거나 의료법은 제가 조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의료법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부법 굉장히 간단히 끝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끝을 낼 거고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걱정, 지금도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예전에는 책이 나오기 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문제를 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답도 있어요. 게다가 몇 조를 보라라고 해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 이론을 더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론 들어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할 것 같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그거는 제가 문제도 다시 접근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매번 나갈 겁니다. 요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지 시험을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에서 미리 풀어보게끔 기본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제가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워하는 것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랑 강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주고 그 다음에 줄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신 분 있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칠판을 쓸 때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 상태를 제가 알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의료법부터 들어갈게요. 자, 의료법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의료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의료인 모두 몇 사람? 다섯 사람. 누구세요?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다섯 사람. 그럼 다섯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일도 시험에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하는 일도 보시면서 아, 이런 것은 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볼게요. 책은 9쪽이고요. 자, 1조 목적 보시면 목적이 가끔가다 나오긴 하는데 다 외우긴 그렇고 의료법의 목적은 좀 알아둡시다. 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대. 결국 의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래? 궁극적인 목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의료인 자, 장관의 면허입니다. 자격 아닙니다. 면허를 받은 다섯 사람. 여러분이 아까 얘기해 주신 분 다섯 사람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갖는데 예전에 여기 한번 문제가 나와서 뜬금없이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 했더니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의료인이에요. 의료인. 네, 그렇게 있고 아주 옛날에 나온 거기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자, 치과의사, 치과자만 들어가면 되네.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자, 한의사는 한방자만 들어가면 돼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조산사, 조산, 그 다음에 조산하면 뭐예요? 누구세요? 애기 낳은 사람, 임산부, 애기 가진 사람. 그렇죠.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아 신생아도 있구나. 그렇죠.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그래서 이게
약간 예전이랑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조산과 임산부 요 둘이에요. 예전에는 해산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 둘로 바뀌었고요. 신생아에 대해서도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간호사 하는 일이 꽤나 많아요. 가번에 보시면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그리고 나번에 아 진료 보조 있네요. 의사 측과 산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그 다음에 교육, 상담, 건강증진. 예, 이런 거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시행령으로 들어가셔야죠.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시행령 박스 안에 들어가시면 요게 대통령으로 정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1번,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아시죠? 누구신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모자 보건, 혹시 보건소에 가시면 모자 보건실 아세요? 신생아, 아, 저기, 그, 애기방 있고, 임산부 배려방 있는 거. 네, 거기 간호사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활동. 그리고 결핵, 혹시 결핵실에도 간호사 있는 건 아시죠? 네, 요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 활동. 그 밖에 간호사의 보건 활동을 정한 업무.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라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그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간호사의 업무. 그래서 뜬금없이 얘도 그 간호사의 업무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건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우리 보건하면서 혹시 공부하신 분들 있을까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 하면은, 자, 의료, 모의 업을 행하는 곳. 의료, 교육의 업, 조산의 업, 보건의 업. 세 개 중에 골라보세요. 아. 예, 의료 조산의 업입니다. 이거를 의료 교육의 업, 의료 보건의 업 하면 다 보건의 업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 그게 아니라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산원까지 의료기관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의료기관 볼게요. 의료기관의 종류 크게 세 개 있죠. 뭐예요? 의원급 의료기관. 또 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또 하나. 조산원. 예, 그래서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산원입니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 외래 환자예요? 입원 환자예요? 예,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요. 그죠? 종류 얘기해 보실래요?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병원은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죠. 자, 병원급의 종류 다섯 개 있습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있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 또 하나가 종합병원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요양병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요양병원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예, 정신병원, 또 하나 얘기해보세요. 이제는 외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의료 재활시설. 의료 재활시설. 이제는 외울 때가 됐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다섯 개 있고요. 조사원은 말 그대로 조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자, 병원급, 이거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다? 네, 30병상 이상. 30병상 이상이다. 그런데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 네,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다시 둘로 나눠놨죠. 어떻게 나눠놨냐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자, 300병상을 초과했다는 거는 300개부터예요? 301개부터예요? 301개부터입니다. 1개부터. 그러면 얘는, 자,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7개. 얘는 필수 진료 과목 9개. 그럼 두 개가 차이 나죠? 이 정도는 외우셔야겠습니다. 뭘까요? 정신건강의학과, 또 하나가 치과. 이 정도는 외워두신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줄쳐볼게요. 자, 최근 10쪽이고요. 3조 의료기관 있어요. 자,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다. 보세요. 의료조산의 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종류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
자, 의사, 치과의 산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개 있습니다. 자, 조산원은 옆에 보시면 되죠.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병원급입니다. 보시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자, 갑원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 중에서 요양병원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 요양병원 안에 두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정신병원 옆으로 쭉 가시면 의료 재활시설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조의 이 병원입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면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되고 옆에 가로는 요양병원만 해당이 된대. 무슨 병원 없어?